저는 GTELF 43점 하루 완성을 맡게 된 에어클래스 제시카입니다. GTELF 장점이 무엇이냐고요? 굉장히 많죠. 그 중에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시험 범위가 굉장히 뚜렷하다. 시험 범위가 뚜렷하고 정답 힌트가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빠른 길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. 두 번째, 최단 시간 성적 발표. 일주일 내 내가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판단을 해서 내가 고할 것인지 스탑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어서 가장 좋은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첫 번째, 오답의 최소화.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을 봤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내가 아는 문제도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수험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지 제가 확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정답만을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예요. 자, 두 번째, 문제풀이의 차별화.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 강의는 넘쳐나요. 너무 많아. 근데 이 강의를 듣고도,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를 듣고도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에 꼭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. 자,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내가 고수해왔던 그 방법을 버리고 한 번은 저를 믿고, 제시카를 믿고,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. 맞나, 안 맞나. 자, 그리고 세 번째, 하루 완성입니다. 내가 일요일에 시험이라면 토요일만 투자를 하면 돼. 토요일만 투자를 하면은 일요일날 시험 보고 다음 주에 합격. 자, 최단 시간에 최고의 점수로 합격을 할수 있다라는 거. 많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. 후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일단 모든 강의는 이론 강의와 문제풀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GTELF 시험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수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론 강의가 끝났으면 이제는 실전을 적용을 해봐야겠죠? 자,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.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,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차별화하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인지, 더 나아가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, 배우지도 못한 이런 함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제시카가 세세하게 다뤄드리니, 이런 강의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강의를 보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합격을 할수 있겠죠? 자, 일단 우리가 문법에서 쇼부를 봐야 돼요. 자, 문법 26문제 중에 각한 문제당 3.8점이고요. 여러분들에게 43점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개수는 최소 20문제 이상입니다. 자, 그 20문제 이상을 하루 만에 완성을 할 것이고요. 자,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최소 89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청해 독해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? 청해, 안 들리는 거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, 안 들리는 거 귀판다고 들리지 않습니다. 그렇잖아요? 자, 그렇기 때문에 청해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푼다. 자,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독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데, 자, 28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15문제를 맞추게 될 것이고요. 이 15문제, 내가 단어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냐고요? 일단 믿고 따라오세요. 그렇게 된다면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? 43점이 아닌 50점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야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, 저 강의, 많은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정신적인 피폐함과 많은 떠돌이 생활을 하지 마시고, 여러분들이 43점 하루 완성, 어차피 제시카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,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